찾아가셨습니다. 메뉴가 보이게 좋아요. 앞을 멋있게 지나가 주세요. 잠깐 빠르게 포즈. 이게 맞아 봐봐. 우회장. 저한테 한 말이죠. 할게요 언니. 정신 차리게. 우와 앞에 한번 봐봐. 어우 좋아요. 선생님 뒤 한 번만 봐주세요. 핑크인가 되게 모자이크 처리해줘. 선생님을요? 선생님 어, 주인공을 모자이크 처리해줘. 신개념인데? 괜찮지 않아? 신박하게.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. 신개념이야. 여기서 우회전. 금강복은 그 위치가 되게 좋아. 김밥집 하기엔 아까운 자리야. 맞아. 아 진짜 뭔가 되게 멋있다. 맞고. 진짜 안 보인다. 빨리 가서 네, 어디 가세요? 밥 먹으러. 너무 배고파. 너무 배고파. 오늘의 식사는 김만복 김밥. 이거 무슨 게 따라 안 오지? 김만복 김밥. 한 손으로 멋있게. 야, 한 손으로 좀 멋있게 들어가. 아, 우리 선생님 계단 못 오르는데 큰일이다. 안 내가 들래. 안녕. 근데 이거 너무 카메라가 그거 한 거 아니야? 밥을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먹으러 가볼까? 야 뒤에 니네 나와? 아 숨었어? 나 왜 나오는 거? 아 너무 배고파. 제주도 와서 첫 끼. 짜잔. 네. 지금 뭐 먹을까? 해물라면. 해물라면 두 개. 그다음에 김밥. 또 골라봐. 뭐만 해. 난 선언했다. 1 라면. 그러면 그럼 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치. 그래서 라면이 좀 더 볼게. 좋아요. 라면이 좀 더 볼게. 다음 거의 주문이야. 네. 멋진 장면. 해물라면 세 개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김밥 두 개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오징어 무침. 네. 총 몇 분이십니까? 네 명. 네. 이렇게 드릴게요.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? 예쁜 언니. 예쁜 언니. 7번으로 네. 뭐 먹고 싶다. 아니 58번이죠. 아 네. 되게 좋지. 몇이 안 좋겠다. 얘는 조금만 까보자. 그렇지. 전복김밥. 진짜. 오징어. 해물라면. 내레이션 넣는 거예요? 내레이션. 내레이션. 네, 어쨌든 행복하세요. 하지만 고기도 먹고 싶어. 고기는 내일 저녁. 20분까지 하는 거야? 누니가 나한테 냅다 말했다고. 왜 가자마자 김밥을 먹어 고기 안 먹고 해. 아 정말. 가자마자 혼났어. It's better than life. 라면. 같이 먹어 나랑? 네. 저는
현주 언니 거랑 생각보다 잘 뺏어 먹어볼게. 어, 시원해. 나 약간 오동통면 좋아해. 맛있지. 우리 배고파도 맛있을 거야. 반찬도 맛있어. 오징어 먹어봐. 오징어 좋지. 계산치우주야. 어, 맛있어요. 그렇지. 첫 끼로 우리 갔다. 현주. 이런 편주. 라면 진짜 잘 끓인다. 현주 약간 라면 무심 있어. 치열한 한판 승부. 거의 노인과 바다 수준이야. 너무 모자랐잖아. 야, 찍지 마. 이런 게 맛있겠네. 그러니까 나 저런 거 먹을 거야. 막 에메랄드, 비치, 에이드 이런 거. 굳은 신념. 제주 감귤 메뉴 읽기. 갑시다. 너무 이때 너무 귀엽다 이거. 진짜 귀여워. 여기 앞에서 한번 찍어주세요. 어, 이건 좀 귀여우니까. 귀여우니까. 앉아. 얘는 좀 귀여워. 응. 고프로는 어두우니 카메라로 찍어주세요. 어, 귀여워. 아, 선생님께 훨씬 잘 나온다. 요새 되게 가까이. 점점 다가가셔. 다가가. 내 코가 완전 뿌옇게 나와. 허근덕 초콜라래요. 난 괜찮아. 난 커피 먹을 거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라고. 괜찮다는 게 괜찮은 뜻이야. 저희 그런 것도 예민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야? 이건 뭐야? 평범한 이거래요, 이거. 응? 했어요? 아~ 어, 잘했어요. 궁금해가지고. 오늘 있고 치단빵도 있어. 무슨 사이즈? 치단? 치단이 뭘까요? 치즈 단빵? 유자티. 맛있겠지? 히비스커스가 그거 알죠? 미녀의 차. 너도 미녀의 차. 미녀의 차. 연정쌤은 미녀의 차를 좋아해. 이런 것 좀 해줘. 너무 상큼해.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생각. 요새 애들은 그거 몰라요. 요새 애들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? 이거 내가 봤을 때 요새 애들 금융 미달이야. 요새 애들 모르는 게 많아. 배부르다. 이거 앞에 주차장 몰래 넓게 있었는데. 맨날 여기다 왔어. 한가득 담아야 돼. 인정생과 같이 밀고 가는 거. 하세요, 하세요. 이 여자네, 이 여자. 내가 태워줄 수 있는 차, 차. 오빠 차 뽑았다. 요즘 애들은 다 몰라. 그것도 몰라. 오빠 차 뽑았다도 몰랐던가? 어, 몰라. 야, 민영생은 뭐 할 것 같아요. 혼자서. 아니, 이런 거 먼저 보는 거야? 아니요, 나갈 거예요. 귀엽죠? 어, 귤 키링은 없어요. 헐.
약간 좀 환장하는 편. 귀여워. 귤 캐릭터. 근데 진짜 이런 귤. 귤 캐릭터 아니라 이런 귤이라 진짜 더 귀여워요. 약간 이 짜치는 느낌. 시나몬으로. 어? 저거 인석 거잖아. 저 개구리. 안 들어가요. 노력해보세요. 좀 귀여운 것 같아. 나 약간 지금 좀 치욕스러워. 야, 이것도 있어. 이거 헐, 진짜 귀여워. 고수 맞아. 너무 귀여운데.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되게 잘 어울리는데? 되게 귀여운데요? 사사. 안 돼. 사사. 다른 사람들은 안 마셔? 두 개는 사야지 그래. 두. 좋아요. 원래 이렇게 생겼나 봐요. 왜 이렇게 커? 와. 물복 닭복. 나는 둘 다 좋아해. 그치만 두 개 중에는 물복. 물 줄줄 흘리면. 줄줄. 왜 그거 알지? 한 입 먹으면. 샤워해야 되는 거. 처음에 두 입까지는 짱난데 세 입도 그냥 안 몰라. 시골 가면 뭐 사고 나서 그런 거 책상품 받아. 민정이 거 맥주만 내 거 아니야. 맥주는 현주 거. 너무 아프. 놀라다. 야, 원래 이런 거 되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. 깜짝 놀랐어. 하품하는 거. 카메라에 들자마자 하품이 막 이러지. 야, 내가 하품하고 있으면 네가 두는거야. 소개합니다. 2층 한번 고출 이게 되게 느낌이야. 여기 다 하나. 일단 욕실은 두 개가 있네. 아, 선생님 욕실 여기도 있거든요. 오, 세 개가 있어요? 네. 여기 편하게 다 쓰시라고. 어허. 자, 이거 하나. 진짜 너무 좋다. 응? 우와. 선생님이 여기 쓰는 여기가 좀 더 안방 느낌이에요. 어, 괜찮아요. 여기 화장실 봐봐. 왜요? 불 켜게. 불. 와, 여기 세. 와. 뭐야 이거? 메스만 가져올 걸. 아, 대박. 와. 좋은데. 와. 이 실내 수영장이시네. 4시간 어떠십니까? 마음에 너무 좋아요. 다행입니다. 부의 조금. 부의 조금. 이번에 제 주 메밀이에요. 조심해야겠는데요? 맞아요. 술 먹고 골로 가요. 그럼요. 이런 대리석은 위험해요. 평안한 표정으로 술 먹고 골로 가는 거 좋아하죠. 짜잔. 현주와 예림이의 밤. 현주와 예림이의 밤입니다. 여기 안 좋아. 저 샤워. 방마다 샤워실이 좀 너무 좋지. 방마다 TV도 있어요. 방마다 드라이기도 있어. 오, 좋아요. 딱 깔끔. 오, 다 이렇게 있네. 그래, 이번에. 이야, 너무 좋아요. 수건도 많다. 감사합니다. 이야, 불멍? 불멍? 놓칠 수 없어. 오! 어디, 어디? 대박! 불멍. 우와! 아, 스티플 이번에 아주 좋은데? 여기 불 꺼면? 여기 불을 넣어도 불멍 타입. 지친 당신을 위한 힐링 수수. 불멍. 공포 얘기하기 딱 좋아. 아, 현주 그러지 마. 하지만 우리 손수건 얘기해야 돼. 아니야, 일단 그거부터 해. 운영실 옷부터 입어봐. 아, 그치. 궁금해. 언박싱 들어가요, 언박싱.